댄스 하면서 하는 CCM에 대해서는 랩으로 하면 뭐 어떻게 하는 거야? 너는 하는지 무슨 사랑해? 뭐 이런 식의 화음금을 내지 않았지. 자, 오늘도 맨땅의 헤딩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이제 어느 정도 분위기가 좀 잡힌 것 같아요. 이 정도면은 우리 보드레 오늘부터 어떻게 예수 믿겠다고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네, 성불합시다. 살롱. 정말. 그리고 우리 세아는 살 뺐다 그러더니 도로 부해졌어요. 예, 진짜 살롬이에요. 오늘 살쪄서 좀 예민하고 짜증나요. 언제나 예수를 믿으면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지워질까 우리 모두 기도하고 있는 유정숙. 그리고 김동욱 선생님 어서 오세요. 예,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얘기한 거는 찬송 CCM이라는 분야가 생기면서 그냥 들으면 가요 같기도 하고 중간에 뭐 이렇게 예수님이가 들어간 것도 있지만 빼고도 부르는 게 CCM인 경우가 있잖아요. 목사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이제 쉽게 말하면 다 찬송이잖아요. 네. 찬송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네. 나는 음악의 장르보다는 찬양과 찬송의 중요한 핵심은 가사에 있다고 생각해요. 그런데 사람마다 음악적인 취향은 다 다르잖아요. 네네. 어떤 사람은 뭐 가요를 좋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클래식, 어떤 사람은 팝을 좋아할 수 있고 네. 그런데 팝이 오르냐 클래식이 오르냐 이거는 바보 같은 논쟁이잖아요. 네. 찬송도 이제 음악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하기 때문에 네. 음악의 장르 가지고 옳고 어느 건 더 거룩하고 라고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나는 가사가 진정성이 있고 뭐 네. 어떤 영적인 체험이 있어서 나온 건가 그래서 네. 난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. 근데 교인마다 다 다르더라고. 어른들은 애들 젊은이들 그런 CCM 하면 싫어해. 드럼 치고 이러면 그러면 그 한 예배는 전통적인 피아노 올겐 가지고 하는 찬송가만 부르는 어른용 그 다음에 애들은 또 드럼 갖다 놓고 예. 모셔 하고 기타 치고 젊은이들 예배 그래 놓고는 올라오라고 취향대로 근데 애들 중에도 그거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요. 싫은 게 아니라 자기가 안 맞는 거야. 안 맞는 거죠. 그럼 네 맞는 대로 가면 되지. 또 할아버지들이 또 드럼 치고 애들 시끄럽게 우르는데 와 있는데 그거 좋아하는 분도 있어. 이런 영감 나 같은 예, 영감 예. 난 그게 좋거든. 외국 곡 CCM 같은 경우에는 멜로디가 상당히 좋아서 믿지 않는 분들도 그냥 팝송인 줄 알고 듣고 따라 부르고 가사를 모르니까 모르니까 우리 가요 중에는 이제 가시나무라는 한옥규 씨가 만든 그렇지. 노래가 이거 아니에요? 그렇죠. 예. 이게 사실은 그 이제 대중 가요처럼 됐지만 가사 속에 숨어 있는 게 있어. 쉽게 말하면 복음적이라고. 그렇죠. 어떤 게 내 속에는 내가 욕심이 너무 많아서 당신 하나님 계실 곳 없어. 나는 그렇게 듣거든. 그리고 아마 그래서 그렇게 썼을 거야. 외국 곡에서는 많이 알려진 게 You Raise Me Up 같은 그렇죠. 노래는 사실 우리가 히트가 더 쳤다고 그렇죠. 그게 완전히 그렇거든요. 근데 저도 한날 이렇게 라디오 뭐 이렇게 틀어놓으면은 그게 기독교 방송이나 뭐 이런 게 뭔지 모르고 듣다가 노래가 너무 좋아요. 그게 CCM이라고 하는 건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머 이 팝송 완전 뿅이다 막 이러는데 그런 힘이 있더라고요. 확실히 이렇게 시대에 따라 발전하는 것 같아요. 네. 원래 찬양은 그 시편이 찬양이에요. 처음에 이제 곡이었구나. 그 아까 얘기했듯이 그게 내 마음하고 같은데 찬양의 가장 중요한 건 가사. 근데 그 시에는 운율이 있잖아요. 네. 그렇죠?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운율이 있어서 거기다 이제 곡을 붙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발전했겠지.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부르는 클래식하다라고 하는 그 찬송과 가락도 그 당시에는 CCM이었을 거예요. 그렇죠. 그렇게 대중적인 그런 새롭게 탄생한 곡들이니까. 그렇지. 근데 너무 발전해서 댄스 하면서 하는 CCM에 대해서는 랩으로 하는 게 더라고요. 힙합 같이 하고 EDM. 뭐 이러는 거. 랩으로 하면 뭐 어떻게 하는 거야? 너는 하는지 무슨 사랑해? 뭐 이런 식으로. 화음금을 내지 않았지. 그 좋은 예로 이제 양동근 씨 같은 경우가 랩하면서 하는 거. 전화를 시도하는 거 아니에요? 예. 그게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. 그렇게 하면 그냥 나하고는 안 맞는구나. 그렇게 하면 되는데 또 계층이 여럿이기 때문에 그렇게 랩을 하면 그게 이렇게 와서 닿는 세대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. 그래요. 또 그런 음악 때문에 호감을 갖고 할 수 있는 계층이 있을 거라고. 예, 예. 중요한 거는 그게 진심으로 하는 거냐. 하나님을 향해서. 그치?